네, 2022년에 각 협회 이사장님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국악협회 이몽수 이사장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국악협회 이사장실에 와보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왠지 뿌듯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예총회관이라고 하죠. 예. 이곳에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사실 오기는 처음 왔거든요. 요 근처 SBS 왔다가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이사장님 계시니까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악협회가 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총회관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네. 20여 년 그게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막 예. 짓는다고 들은 게 엊그제 맞아요. 그래서 같은데, 예. 이제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또몇년 동안 쉬었다가, 중단됐었죠. 예.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네. 우리 국악협회도 이제 그 초창기는 여기로 왔었죠. 네. 그랬다가 홍성덕 이사장께서 다시 이제 네. 국악의 메카가 종로다. 그래서 그렇긴 또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전에, 예. 종로로 가셨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모든 예술 단체들이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여기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편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두달 전에 이쪽으로 네,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사장님으로 추대되신 게 언제였죠? 2020년 2월 25일인데요. 2020년, 벌써 그게 예, 2년. 2년이 된 거예요? 네. 어머, 저는, 한번 이제 되셨으니까, 이사장 되셨으니까 한번 축하 인터뷰를 해야지 했는데 그게 2년 된 거예요? 어머머, 엊그제 세월이 참 같은데. 빨라요. 원래 임기가 몇 년인가요? 원래 4년인데, 이제 4년, 벌써 이제 네. 반이 반이 지났네요. 지나가고 있고, 네. 예. 그러면은 그 국악협회가 원론적인 좀 질문이지만 그래도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예. 국악협회가 뭐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국악협회는, 그 창립 목적이 국악인들의 친목단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친목을 또더 넓혀서, 국악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정부로부터, 문광부로부터 그런 법안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국악인들이 현장에서 종사하면서, 힘든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그 역사와 함께 괴를 같이 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중심체가 국악협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협회 이사장도 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라면 공약을 막 이제 내세워야 되잖아요. 예.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고, 그 공약 중에 혹시 이제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던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약은 우선 국악협회 또 국악인들의 위상을 좀 높여보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복지, 이런 부분을 협회에서 좀 챙겨보겠다. 그리고 젊은 국악인들이 많이 국악협회에 와서 여기서 깨도 팔고 쌀도 팔고 뭔가 장을 이루고자 그런 공약을 했었고요. 또그 기타 뭐 많은 공약을 했었는데 2020년 2월 25일 날 당선이 됐는데 그 직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맞아요. 발병을 해서 맞아요. 사실 상당히 이제 어려웠고 또한 뭐 국악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국악협회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그런 것이 이제 반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삭감이 돼서 현재는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4년 임기 중에 이미 반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근데 이건 불가항력인 것 같기는 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변화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 코로나19는 19대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렇다고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지 또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임기가 잘 주어진다면, 네. 우선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지금 그, 애완동물의 그런 지능법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그, 금붕어. 네. 이런 그, 물고기 지능법도 있는데. 아, 국악인 지능법. 예. 네, 이런 그 국악 지능법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우리 문화 강국으로서, 좀 이거 창피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 기억에 얼마 전에 그런 걸 지능법을 누군가 발의를 하긴 했는데 발의되고 그냥 끝났던 것 같아요. 그죠? 발의는 그렇죠. 되기는 하죠, 몇 번. 예, 2005년도에 첫 번째 그 강동원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 네. 인해서 발의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4년마다 계속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발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진행이 잘 안 됐고 끝까지 안 챙겨주시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국회에서도 김도관 의원 외에 35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발의를 했는데 네. 역시 이제 그렇게 끝났나요? 끝났고 그냥. 예, 그래서 안타깝네요. 2020년에 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문광위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모경 의원께서 네. 다시 지금 발의를 했어요.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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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만 걸쳐 있으면 안 되고 네. 이게 이제 딱 이제 저기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뭐 이제 계획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네. 이무경 의원님을 면담을 통해서 네. 이런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 선거가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여튼 올해 안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지능법을 제정을 해보겠다 네. 이런 약속을 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능법의 내용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지능법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국악 방송 네. 또 국악인들이 현장에서 국악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무대 네. 그리고 각종 경연 대회 그리고 아주 작은 예로는 사무실 경상비 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모든 것이 막내에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능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첫째는 국악인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네.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긍지가 생길 것이고 그 내면적으로는 국악의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네. 좀 더 많은 시민들, 국민들에게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악 중학교, 고등학교, 네. 국악대학교, 국립국악원, 네. 기타 뭐 국악진흥원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능법에 대해서 그렇게 애환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말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 국악을 공유하는 현장 종사자들은 상당히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한 15년 전에 영화 지능법이 됐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화 커터제가 생겨서 네. 그때 당시는 뭐 10편을 틀면 네. 3편은 국산 영화를 틀어라.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영화가 아주 급속도로 그렇죠. 발전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디딤돌이 됐었는데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나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20%만 국악음악이나 국악행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네. 국악인들이 아침에 갈데가 없어서 주춤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능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국악인들의 어깨를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네. 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국악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술인들의 권리보장법 이것에 관한 논의도 굉장히 이제 정말 그 세세하게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뭐 국악만 어렵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 그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어렵잖아요. 예. 아, 그렇죠. 네. 그 지금 여기도 예천 건물인데요. 네. 여기 뭐 영화, 음악, 사진, 미술, 문인
뭐 국악 등 10여 개 단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물론 그 문화예술법이 있죠. 그런데 네.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예, 들여다보지 네.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특히 이 국악은 10개 단체가 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 계를 함께하는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의 정신이고 혼이 다 담겨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단체보다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정신문화이기도 하다. 네. 그런 혼을 이렇게 변방에다가 두고 있으면 되겠냐. 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국악협회 이사장으로서 그런 것에 이제 앞장서 주신다고 하니 꼭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예술 활동은 거의 못 하시죠? 아, 지금 뭐 이제 협회 이사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네. 그 현장 종사자들이 위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그 코로나 시대가 이 문화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아마 좋은 약이 좀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네. 국악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이 네. 또 함께 소리하고 춤추는 네. 그런 무대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날에 이제 또 직접 한번 춤도 추시고 네. 전공을 좀 더 발휘를 하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요. 국악협회의 예. 발전도 다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